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가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교육청이 농어촌 학령인구 감소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도권 학생을 지역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텃밭을 만들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직접 꽃을 심어보기도 하고 나무에 줄을 타보는 체험도 펼쳐집니다. 숲에서는 나무에 나이테를 만져보는 등 현장학습이 진행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해 추진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전학 온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이거 다 자라면요 같이 삼겹살 파티 한다고 했어요. 텃밭이 있는 거랑 토끼랑 다 키우는 거. 토끼가 진짜 귀여워요. 거기서는요 토끼도 안 키우고 닭도 안 키우고 텃밭도 없고 공간이 꾸며져지지도 않고 애들이 너무 많고 재미없어요. 특히 공부 시간은 훨씬 더. 농산어촌 유학은 도입 첫 해에 82명의 학생들이 전남을 찾았습니다. 올해는 4배에 가까운 300여 명의 학생이 해남과 순천, 화순동 지역에서 수업에 참여합니다. 유학생뿐만 아니라 기존 학생들에게도 같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 호응이 큽니다. 마을 주민들도 현장 체험 교육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도시에서 온 유학생뿐만 아니라 전남 아이들도 좋아하고 침체에 빠진 마을 교육 공동체에도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유학은 유학생만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농산어촌 유학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5년 이상 체류하는 형태를 만들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학교 건물을 보다 친숙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혁신 사업 등이 제공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어촌 유학이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종호입니다.